스테반의 그 마지막 설교 두 번째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이고 누가복음도 기록했죠. 가장 아름다운 인자의 복음. 이 누가복음이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문체로 뭔가 과장하고 미화시켜서 썼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가지는 특성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물론 살리는 말은 당연히 듣기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듣기 좋은 말이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는 거죠. 예, 그 생명을 살리는 말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기쁘고 복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왜 아름다운 같이 지난주일에 이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제가 주일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성도들의 이렇게 요약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 말씀에 충실하게 묵상을 하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스테반 얘기 나오니까 막 순교에 대한 얘기를 막 했더라고요. 순교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눈 말씀 가지고 좀 해주세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그냥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설교는 어디서 들은 거야?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설교는 목사님 묵상한 거고 나는 내 묵상할 거야.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근데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스테반 순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스테반에 대해서 순교라고 하는 것이 스테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많이 가려요. 그래서 스테반은 참 훌륭해, 대단해. 그러면서 어떻게 순교까지 하는지 몰라. 말은 하지만 순교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교 얘기는 딱 뺀 거예요. 순교는 하나님 믿다가 죽는 죽음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누가 돌에 맞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고난의 분량을 자기에게 채우는 순교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스테반이 우리에게 주는 힘과 교훈은 그 순교라는 교회사적인 사건에도 물론 있는 거죠. 그러나 그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의 언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다. 그건 뭐냐면 뒤돌아봄이 없다. 복음은 뒤돌아봄이 없다. 뒤돌아본다는 것은요. 어제 좋은 일이 있었어. 이건 뒤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제 좋은 일이 있었어. 그건 지금도 내가 그래서 좋은 거야.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뒤돌아본다는 것은 내가 기분이 아주 오늘 완전히 맛이 갔어. 왜냐하면 어제부터 내가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게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죠?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 뒤돌아보는 것 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요. 정죄가 있는 거예요.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 뭔가가. 에? 뭔가가 잘못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 잘못된 것은 어제부터, 지난날부터 이미 시작되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다는 판단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 이게 뭐냐면요, 정죄예요. 죄가 하는 가장 큰 힘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뭐 1차 대전의 뭐 문제점, 원인, 2차 대전의 원인, 무슨 발발 원인, 뭐 발칸 전쟁의 원인, 모든 역사 분석에서는 항상 부정적인 분석이 들어갑니다. 부정적인 분석이 들어가요. 근데 긍정적인 것도 조금 들어간다 그랬죠? 대부분은 부정적인 것들을 대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정죄감이에요. 정죄감. 뭔가 잘못한 거예요. 뭐 도덕적인 관과 비도덕적 사회. 라일 니버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는데 뭐 아무리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정죄감이에요. 설교와 신학에 있어서도 저는 신학이라는 말 좋아하지 않지만
설교와 신학에 있어서도 자주 쓰는 거가 뭐냐면요. 예, 죄와 회개. 사실 회개라는 말을 쓰는 것은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정죄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서 싸우면 어떻게 했어요? 그 김집사님이 회개하시오. 그게 정말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가지고 회개하고 그런 거예요? 정죄하는 거지. 응?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아 그래서 되겠어요? 그러면 아니 그런 박집사님 눈에 소리 질러요? 예? 당신부터 좀 회개해. 그러니까 회개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회개는 영적인 표현이고요. 내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면 마치 항생제든지 비타민이든지 우리에게 약기운이 흘러들어오면 약기운이 효과가 나는 거 그런 게 회개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정죄를 받아가지고 죄의식을 가지고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비명이지. 예? 정죄받아서 오는 어떤 고통과 두려움이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회개는 당장 하지 마세요. 예. 그런 회개는 결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뒤돌아보는 방식은 항상 정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정죄의 마지막은 뭔가 탈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탈출구는 원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망이라고요. 예. 그래서 뒤돌아보는 방식 안에는 언제나 원망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사랑받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건 자기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원망의 그 칼끝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어딘가에다 원망의 화살을 겨누고 있는데 결국 그 모든 화살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나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한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돌을 맞기 전에 이제 정죄를 받고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있지만 그의 이야기 안에는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이야기 안에는 그래서 그 뒤돌아봄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지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과거가 뭔가가 잘못됐어 하고 돌아가는 그런 뒤돌아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는 전부 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형의 이야기와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언어에는 과거 뒤돌아보는 방식, 정죄하는 방식, 그리고 원망하는 불신앙으로 되어져 있지 않은 것이 뭐라고요? 복음의 언어라고요. 복음의 언어. 네? 복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언어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현재형의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행하시는 일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그 우상 만들던 자리에서부터 부르시고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영광의 순간을 기억해요. 그죠? 그렇지 않고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그 다음에 완전히 죽쓰고 망하고 아주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알렉산드리아에서 내가 소망 없이 살던 디아스포라인 나에게 나를 이끌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게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복음 안에는 이 말씀이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죠. 제가 양육반에서는 자주 얘기하는데 오래전에 뉴저지에 갔을 때 작년에도 갔었는데요. 그 전에 뉴저지에 가서 이제 버스를 타고 쭉 지나가는데 이제 한인 타운 뭐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 보니까
그 가게들이 있고 그 이름에 경양식집이라고 붙여진 걸 봤어요. 한국에서 요즘 경양식집이란 말 안 쓰잖아요. 7080때 표현인데 그 간판에 보면 이렇게 칵테일 잔 이렇게 그려져 있고 예, 저기 그 접시 예, 이렇게 그려져 있고 뭐 이렇게 파라솔 그 모습이 정말 7080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예, 그런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때 옛날에 온 사람들이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해외에 예, 이민 오거나 이렇게 나와서 사는 사람들은 예, 공항 떠나올 때에 그때부터 시간이 정지돼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뭐 30년 됐는데 아직도 문화가 30년 전이다. 아, 저는 정말 그런 이야기 싫어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도 아니고 맞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말이죠. 한국의 문화를 몰라서 요즘 얼마나 한국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여기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모른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죠? 그리고 행여나 뒤질까 봐 뭐 그런 거 있으면 다 가지고 오거나 예, 뭐 그러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얼굴을 보면요. 아, 여기서 오래 사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뭐냐면요. 과거적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과거적으로 여러분이 산소처럼 신선하고 그리고 생기 있는 모습이라면 여러분이 뭐 머리나 이 옷을 그렇게 입어서가 아니고요. 예, 우리가 언제나 현재형으로 사는 거죠. 그 현재형으로 사는 방법은 복음 안에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 복음의 언어로 늘 우리 안에 무장되고 또 그렇게 우리 안에 담아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은 이 얼굴에 과거의 세파가 내려앉아서 아, 알만해 몇십 년 됐구나. 얼굴에 벌써 여러 가지 실패하고 인간에게 실망하고 예, 그리고 기대감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 쫙 쌓여 있구나 그래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아, 저는요 사람에게 더 이상 기대 안 해요. 예, 뭐 교회도 뭐 다 그런 거죠. 뭐 저도 옛날에는 굉장했어요. 뭐 안 그런 사람이 있나요? 뭐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뭐 누구든지 옳은 사람이 있나요? 다 그런 거지. 예, 과거형 인간이 늘 하는 생각 같은 거예요. 저는 뭐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러나 이 누가복음 복음서를 읽으면서 물론 다른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저는 이제 예,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있으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아브라함 때 행하셨던 하나님이 이삭 때 행하시고 야곱 때 행하시고 그리고 요셉 때 행하시고 또 모세에게서 행하시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정점을 찍으시고 이 모든 것에 하나의 완전한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서 이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젊고 건강하고 그리고 생기 있고 뭔가 희망을 주고 기대감을 주는 그런 사람과 존재와 그런 인생이 된다면 그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새로운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목사님 저도 10년에 한때 되게 열심히 했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제가 내리막을 하고 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해할까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예? 과거의 그 가슴 아픈 얘기들을 계속 늘어놓으면서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기대감과 희망이 없다는 그런 이유를 서로에게 확인시켜주면서 그럴 순 없어요. 예. 실직도 하고 유산도 하고 그리고 헤어지기도 하고 먼저 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삶의 모든 이야기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에게 기뻐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내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드러내고 높이 두고 또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마치 디즈니 만화에 있는 것과 같은 예, 마법이 풀리고 그리고 다시 찬란한 성이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토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음습하고 실패와 그리고 좌절의 역사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지켜야 될 가치는 딱 두 가지 성전과 율법이라는 신성불가침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어떻게 그들에게서 그 저주의 주술을 풀 것인가? 스데반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뇌관들을 뽑으시고 그 정죄의 모든 힘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시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다윗의 때까지를 스데반이 7장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니들이 주도권을 가셨다는 것은 니들이 어떻게 하는 거 보고 나도 반응한다. 그건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좋은 선생님들은 좀 이상한 애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예, 전의가 불타올라요. 어허, 이번에도 재밌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구나. 나하고 있으면 너희들 다 변화될 거야. 예. 그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내시고 약속하시고 또 구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20절에 한번 잠깐 비춰주세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모세가 어땠을까요? 뭐 어때긴 어때? 뭐 노예로 태어났는데 뭐 영광이 있다고 뭐 어때긴 어때? 그냥 난 거지 뭐. 그치? 세상 같으면 그러죠. 예. 지금 태어난 것도 부담스러워. 그리고 낳자마자 죽이라고 하는데 왜 태어나가지고 속을 썩이는 거야? 제가 지금 과장한 거예요? 과장 하나도 아니에요. 세상 같으면 저녁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기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지금 여러분 이거 지금 아름다운 동화 얘기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야기가 다른 거죠.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그의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나님이 보셨고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게 하시고 석 달 동안 기른 게 아니에요. 지금 빨리 날강에다 갔다가 버려서 죽이라고 득달 같은 명령이 여기저기서 압력이 조여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가게 하셨다. 그리고 자기 아들로 기르게 하셨다. 모든 애굽의 지혜를 배우게 하셨다. 그랬더니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40년, 12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자기가 의식이 별로 없이 태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애굽에 가서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는 자기가 의식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렇죠? 요게벳과 미리암이
그 아이를 추적해서 따라가면서 그 아이가 정말 살아나는지 생명이 건지움을 받는지 그 모든 것들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같은 카메라와 같은 시선으로 그 아이를 추적하면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아무도 안 봤는데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까지 before에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위해서 임재하고 추적하고 계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주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내 지난 삶을 추적하셨다는 것은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거기에는요 정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원망의 자리가 들어갈 때가 없어요. 복음에는 정죄와 원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그걸로 먹고 살거든요. 그걸로 우리 마음속에 불화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이르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면 그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의 궁중에서 자라면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당연히 알게 되죠.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 온통한 일을 당할 때 자기가 보호해 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다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냐면, 오! 혈기가 나서 실수해서 죽였어. 아, 이 산통 깨졌다. 40년 공든탑이 다 무너졌고 나는 이제 새 됐다.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원망했습니다. 티피시하게 정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죠? 왜 당신이 일을 저질러 갖고 우리만 더 힘들게 만들어요? 라고 원망하는 거죠. 모세는 바로 그 동족의 이야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오히려 모세에게 당신이 애굽 사람을 죽여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해놓고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망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의 40년에 그동안에 모든 누렸던 왕자로서의 신분과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합니다. 그런데 이 스테반의 이야기는 그것이 하나도 또 과거에 뭔가가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인도하시느냐? 자기가 임재 나타나심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자기가 나타나심으로써 자기가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에서 도주해서 거기에서 40년을 양치기로 사는데 이것은 마지막 40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데 모세를 그 중보자로 속량물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준비하게 하시죠. 그렇죠? 예, 여러분은 디아스포라입니다. 뭐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지만 디아스포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셨죠. 흩으신 사람들. 저는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디아스포라의 애정이 많아요. 작년에 9월에 한국에 가서 한 네 교회 집회를 했어요. 좋기는 했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교회도 크고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모이고 또 좋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같은 값이면 디아스포라에서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년에는 뭐 디아스포라에 가면 사실은 뭐 좀 어설픈 것도 많잖아요. 어설픈 것도 많고 그런데 디아스포라에서 가서 할 때하고는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9월에 제가 이제 작년에 9월에 갔더니 그러면 내년에 9월에 또 와달라는 교회들이 있어서
사실 몇 군데 이제 예약을 했어요. 예. 근데 제가 마음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마음에 그렇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에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일정이 너무나 많아서 한국교회 집회를 제가 꼭 왜 내가 해야 되는지 그건 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는 정말 미안하게 작년에 저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요. 올해 시작할 때 그 교회 달력에다가 제 이름을 넣었더라고요. 9월 첫 주에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 창규 목사님 집회한다고 달력에 집어넣었어요. 달력에. 달력에 집어넣어서 이미 인쇄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거긴 다음에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9월에 이번에 아마 그 미주 지역에 3040 목사님들이 오세요. 제가 작년에 강사로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강사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를 하는 30대, 40대 젊은 목사님들. 담임 목회라니까 교회들은 좀 작죠. 그중에는 물론 굉장히 커진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 모여서 한데 그때는 이제 미국에서 하니까 한 50명, 60명 그렇게 모였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한 3박 4일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너무 순수하고 좋은 거예요. 너무 순수하고 좋아요. 학벌들도 좋고요. 근데 교회는 작고 고생은 하는데 근데 정말 저는 디아스포라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 만나면 정말 애정이 무한대로 나와요. 무한대로. 정말 간을 빼서 씻어서 이렇게 주고 싶은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로 한번 오시면 여기서 세미나 한번 같이 하시자. 너무들 좋아하는 거죠. 독일에. 예, 비행기 타고 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섬기겠습니다. 지금 이제 5월 며칠이죠? 13일 날? 예, 13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나흘간 오세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섬기는 목사님이 애틀랜타에 계신데 그 교회를 한번 제가 집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서로 좋아하게 됐어요. 좋아하게 됐고요. 거기도 성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오실 때 그 목사님은 주일날 좀 일찍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우리 교회 1, 2, 3부 다 말씀 전해주세요. 제가 부탁했거든요. 그랬더니 9월에 자기네 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있는데 저보고 와서 말씀을 전해달래요. 근데 조건이 꼭 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꼭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집회도 결국은 취소를 냈는데 예. 근데 거기는 제가 가고 싶어요. 미국인이 가고 싶은 거 아니고 제가 애틀랜타 두 번이나 갔고요.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예?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애틀랜타. 예. 뭐 미국에 뭐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라고요. 예. 근데 예. 디아스포라 교회에는 그런 애정이 있어요. 애정이.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고 사랑한지를 나타내시는가 하면은 임재를 통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디아스포라에서 왜 애정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전통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냥 부모님과 그 부모님이 다니던 교회 어떻게 나가고 그냥 계속 다닌 것이 아니라 우린 여기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의 주님을 만나고 내 기도의 자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테반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나 모세가 아니면은 미디안의 광야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그곳에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셨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게 성전의 모형이에요. 성전의 모형. 성전이란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거기에다가 두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했는데 왜 내 이름을 거기에다가 두냐면 우리가 거기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에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속 계신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도 그 다음에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저기로 가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때마다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예요. 그 얘기는 성전이라는 건 건물이 아니니까 내가 뭐 술집에 가 있든지 여행을 가 있든지 그냥 하나님 믿는 다음에 거기가 성전이 된다. 여러분 이건 가짜예요. 가짜.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저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한만교회예요. 예? 한만교회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스테반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겠다고 하니까 세상 없어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과거의 상처와 좌절감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 붙들고 그 전통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불쌍하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디아스포라 다니면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교회 많이 다녔어요. 왜 이래요 이거? 캐톨릭 교회도 가고요. 개신교회도 가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올 때 거기도 가서 집회도 가봤고요. 한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섬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상처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다 마음이 죄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심산에서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답답하죠. 예수님은 내가 지금 너에게 생수를 주고 싶은데 네가 목마르다면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터인데, 하나님은 네가 갈급한 마음을 주시면 너를 찾아와서 만나 주실 터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네가 구하면 네가 경험하게 될 터인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때마다 임재하시고 그때마다 인도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선 곳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시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의 완성이 되신 분인데 너희가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걸 봤죠? 그래서 내가 이 큰 광경을 돌이켜 가보리라. 그리고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땅.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땅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미디안 광야는 여러분 가나안 땅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내가 너를 특정하여 부르고 지금까지 인도해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네가 선 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복음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만나는 곳, 그곳은 거룩한 땅이에요. 예?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주님의 임재가 필요할 때 주님은 내게 먼저 찾아오시고 내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종종 무릎이 안 좋으시지만 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한 땅,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땅은 거룩한 땅이라.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징표를 주시는 거예요. 징표를. 내가 세상에 따라 흘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징표를 주세요. 그 징표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심으로써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메소포타미아 하란,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이집트 하란,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는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거기에서 나타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해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하는 사람이 말해야 되니까 한 명 빼고 나머지 다 자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잠이 들지어다. 으쉬, 으쉬.
그럼 다 자는 거예요. 그 뭐냐면요, 임재 경험을 아무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가 지금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이드를 하면은 같이 하잖아요. 가이드. 그죠? 가이드를 하면 같이 간다고요. 근데 가이드가 없어. 그러니까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하고는 약속한 적이 없는 거야. 서로. 그래서 저희가 말씀 속에서 계속 결단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했다는 것을 계속 지금 서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확인해 주는 거. 예, 말씀이 끝나고도 우리가 응답 찬양, 응답 기도하고 제가 그것도 좀 부족하니까 일어나라고 생각 같으면 다 풀어나오라고 하고 싶지만 주일 예배 때 그렇게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 그 다음 단계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직장이 변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만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누구였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누구였을까요? 스데반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이라고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들에서 그 얘기하고 계시죠? 예,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것을 예언한 사람이 모세였다고요. 그리고 그 광야 교회에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광야라고 표현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오케이, 뭐 광야이니까 광야라고 하겠죠. 그러나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광야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오래 가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더 이상 직업적인 가능성이 없거나 분명히 광야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서 계속 이어가실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그 영광의 주자로 저희들은 지금 이 바통 하나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구간을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주자들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밤과 아침에 저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한국 한주 갔다 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찬양도 은혜가 되고 너무 은혜가 되고 순간순간 순서순서 기도마다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건 뭐 우리 교회 뭐 그런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는 40년, 120년의 모든 시간들마다 그 매듭마다 하나님께서는 오차 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궁중에 있다가 미디안의 광야에 간 것은 좌천이 아니었습니다. 좌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시간이죠. 눈물겹게 함께 하신 시간이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고요. 그는 광야의 교회에서 일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신 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했어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론을 통해서 모세는 어려우니까 아론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줄 대용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금송아지에게 희생제물을 드리고 즐거워했던 타락한 예배 모세는 이것을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애굽의 고기가 말을 쳐다보고 그리고 과거지향적으로 사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도 역시 그 과거지향적인 모습으로
사는. 여러분 그런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그런 종교인이요. 아 내가 20년 전에 다녔던 교회 진짜 좋았어요. 과거의 사람이에요. 그 교회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정죄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느 한 순간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우리와 동행하면서 주의 교회와 동행하면서 계속 길을 가시는 순례의 하나님, 오늘 그런 점에서 달리기라는 찬양이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번 이웃초청 전도축제의 주제인 가장 아름다운 여정,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아름다운 여정에는 순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 천년왕국을 세우고 두고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박물관을 명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제 25년을 이렇게 지나왔지만 저는 벌써 지난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100년이 됐다고 해도 저는 뭐 지난 100년 역사를 어떻게 잘 쓰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기록은 해야 되겠죠. 뭐 지난 성도들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나 거기에 영광이 하나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고생도 많이 했지. 저는 그런 말이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형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일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5월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또 다가오는 여름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맺을 열매들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기대감으로 다가오셨고 주님은 여전히 순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있었던 단계단계마다 언제나 임재하기를 좋아하셨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의 완성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완성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길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현재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계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도행전에서 이런 복음의 언어, 예, 뒤돌아보지 않고 현재형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거기다가 줄을 좀 치세요. 줄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인도하신 그 이야기에 이렇게 줄을 쳐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스토리를 그렇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정죄의 말들을 바꿔내기를요. 우리가 그런 언어 캠페인을 벌이자고 그랬죠. 복음의 언어, 믿음의 문장으로 우리를 바꿔내고 한국 교회에도 한국 사회에도 우리가 이식하는 캠페인을 하자. 저 분명히 할 겁니다. 정말 프로그램적으로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정죄의 표현에서 정말 소망과 구원의 표현으로 바꿔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산 사람들보다도 예, 이 복음의 언어를 쓴 사람들은 항상 굉장히 프리시한, 예? 금방 여기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다 받게 될 겁니다. 기대감으로 가득 차있는 뭔가 실패한 경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서로서로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